Nice Game TV.온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독자적 오디오 기술로 뿜어져 나오는 웅장한 온보드 게이밍 사운드 울트라 드러블 5 플러스 기술로 더욱 강화된 시스템 안정성 기가바이트 아 시끄럽네요 남자들밖에 없는데 공포영화 같아요. 네네네.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서머 시즌 3, 4위전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 맡은 당근 김우중이고요.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해설 모셨습니다. 강승현, 하강석 해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헤이요. 요즘에 너무 너무 판매왕이 되셔가지고 헤이라니요. 반갑습니다. 헤이요. 헤이요. 날씨가 요즘에 너무 덥다 보니까 더위를 약간 먹으셔가지고. 네. 자 감사합니다. 이제 NLB 서머 시즌이 3-4위전과 결승만을 그렇습니다.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3-4위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뭐 3-4위전 결승에 못 올라간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올림픽 같은 걸로 비교를 하자면은 3위까지는 어쨌든 메달권이거든요. 그렇죠. 4위부터는 4위라는 사실은 4년을 준비하고 전 세계에서 4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좀 포커스를 받지 못하시는 걸 감안을 한다면은 유종의 미 그리고 이번 NLB 3-4위전 자체가 두 팀에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오랜 시간 동안은 휴식기가 오기 전에 마지막 공식전이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는 그렇죠. 어찌됐든 팀들이 왜 운영을 하겠습니까?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성적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자신들의 팀 혹은 뭐 구단의 좋은 이미지를 어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3-4위전을 정말 멋진 모습으로 마무리해서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끔 만들어줘야겠죠. 특히 뭐 한 시즌의 네.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는 그 휴식 기간 동안에 그 팀 이미지로 그렇죠. 굳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오늘 양 팀으로서는 반드시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경기 앞서서 몇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NLB 서머 시즌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네. 서머 시즌 진행되는 동안에 이벤트 네. 항상 말씀드리죠. 근데 네. 이 컴퓨터의 주인공이 드디어 가려졌습니다. 전가요? 아닙니다. 없죠. 저희 셋은 물론 아니고요. 네. 네. 이제 자막으로 나갔는데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바로 다이아 PC는 우리 뿜배님 그리고 네네. 플래티넘 PC는 PSJJIN122님 그리고 골드 PC는 빛고님에게 모두 이벤트 당첨이 되셨고요. 아, 그럼 이분들에게 다 드리는 거예요, PC를 그냥? 네. 아, 정말요? 초고사양 PC를 네. 저분들께 저희가 기가바이트에서 직접 이벤트 상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위로 당첨되신 분들 마법사 네. 장장맨 인덱스 맘대로 사소한 은늘님도 키보드와 마우스를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C를 네. 그것도 최고사양 PC를 200만원이 넘는 PC죠. 그렇죠. 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 오늘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가 나이스 게임 TV에서 연락을 드리는데 네. 또 결승전에서 오시면 제가 또 자리를 마련해 놨으니까 예. 예, 한 명당 두 분씩 네. 두 자리씩 마련해 놨으니까 제가 개별 연락 드려서 당첨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가바이트 NLB답게 기가바이트에서 정말 큰 선물 준비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결승전이 네. 바로 토요일에 펼쳐지게 되죠. 네. 올림픽공원 K아톨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네. 함께 이번 시즌 마무리 즐겁게 관람하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푸짐한 상품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기가바이트, 인텔 층, 뭐 후원사 측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는 아프리카 TV 측에서도 큐피 31권을 천장을 준비를 해주셨고 천장이요? 네, 라이엇 게임즈에서도 해방된 알리스타 스킨 그리고 LOL 야구 모자를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는 현장에 오시면은 보는 재미는 물론이거니와 집에 가실 때 또 양손 무겁게 가실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한 것들 많이 있으니까는 즐거운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NLB 서머 3-4위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경기
엔트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경기입니다. 바로 진에어 팰컨스와 나지 실드가 3, 4위전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네. 진에어 팰컨스는 0-3 패배라는 뼈아픈 패배를 겪었죠. 그렇습니다. LGI 이 팀에게 좀 어떻게 보면 뭐 해보지 못하고 네. 무기력하게 무너진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나진 실드는 강팀이라고 불렸던 네. 나진 소드에게 아쉬운 패배라고 봐야겠죠. 3대2 패배를 당하면서 3, 4위전에 내려왔어요. 자, 라인별 선수 정보 확인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축복의채 그리고 나진 네. 세이브 선수가 맞붙게 됩니다. 네, 축복의채 원래 그 미소를 방긋방긋이란 아이 썼던 분인데 최근에 자크만 3픽을 했네요. 네. 이 선수가 아마추어 시절부터 벤타에 정말 좋기로 유명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계속 해봐요, 웃으면서 게임해, 이런 식으로 멘트를 했단 말이죠. 그런 만큼 팀에게도 뭔가 플러스가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세이브 선수는 제 개인적 생각에는 그 미소 선수보다는 개인 기량이 뛰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세이브 선수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드라이너였기 때문에 미드에스 챔피언들을 탑에서 쓸 수 있다는 게 요즘 변수가 되거든요. 네, 데이터에서도 재밌죠. 세이브 네. 선수 뭐 그라거스 이런 거 임팩트 없었다라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누적 경기에서 팀 내 데미지 관여율이 1위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 픽만 보더라도 양 선수들 간의 어떤 차이를 네. 확연히 알 수 있는 그런 픽들이고요. 자, 정글러입니다. 래퍼드 복한규 선수 그리고 노페 정노철 선수가 정글에서 만나네요. 정글러의 중요성이 다시 좀 대두되고 있는 시점. 그래서 기존 강팀이 어떤 지금까지 빛을 발하지 못했던 강팀에게 무너지면서 또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만들었죠. 뭐 챔피언스 이번에 결과가 나온 것처럼 양강 CJ가 모두 CJ 없는 결승전이 이번에 최초로 펼쳐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중심에 이제 정글러의 스타일에 분명히 해법이 있다라고 많은 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한규 선수가 오래된 네임드인 건 불명합니다만 노페 선수는 정글을 꾸준히 파오고 또 어찌됐든 어떤 고통의 이미지와 함께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걸 감안한다면 절대 지기 싫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좀 수준 높은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자, 양팀의 미드라이너입니다. 로아 오장원 선수 그리고 꿍 유병준 선수입니다. 네, 로아 오장원 선수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지만 이 선수 약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원래 원디라이너 선수였기 때문에 미드라이너 챔피언 폭이 크게 넓지가 않아요. 그 점이 약간 약점으로 작용을 하고요. 꿍 선수는 최근에 그 보여준 아리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훈 선수를 완전히 묶어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만큼 꿍 선수에 다시 한번 아리가 벤이 될런지도 경기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대세픽만 놓고 봤을 때는 꿍 선수 우세가 예측이 되죠. 그렇죠. 네. 자, 양팀의 원딜러 싸움입니다. 레이븐 김혜준 선수 그리고 제파 이재미 선수입니다. 이게 재밌어요. 죽이려는 자와 잘 죽지 않는 자의 싸움입니다. 네. 근데 뭐 김혜준 선수는 뭐 살인전차 그러는데 평균 대수 5위예요. 네. 네, 약간 녹이 슬었죠 지금. 네, 그렇죠. 특히 뭐 그 4강전에서 네. 아, 상대 그 백규 선수에게 아, 호되게 당하면서 네. 뭐 살인전차의 닉네임 자체를 넘겨주는 골이 됐고 네. 제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팀 자체가 형제 팀에게 발목이 잡히고 또 패배를 하는 와중에서도 꾸준히 그래도 좋은 스코어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만큼 안정성의 재파 대 좀 도박수의 김혜준 이 두 명의 대결은 최근 추세를 봤을 때는 재파 선수 우세가 점쳐지긴 합니다만 레이븐 선수가 오늘 뭔가 유정민을 거둘 만한 걸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하게 되죠. 네. 자, 서포터입니다. 스타라스 한진희 선수 그리고 꼬릴라 강범현 선수입니다. 네, 스타라스 선수가 사실 클럽 마스터즈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공격적인 서포트로 정말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요즘엔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인인 꼬릴라 선수가 조금 더 낫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꼬릴라 선수도 소나 잘하고 이 스타라스 선수도 소나 잘하는 만큼 소나 픽 혹은 뭐 슬래시 정도 포인트 되겠네요. 네, 양팀의 서포터들까지 라인의 선수 정보 확인해 봤고요. 과점 포인트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LAB 3위를 차지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자. 네. 뭐 저희가 시종일관 계속해서 말씀드린 네. 그 말과 뭐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래퍼드 북한규의 무너진 자존심. 4강전에서 네. 사실 뭐 일방적이었거든요. 그렇죠. 노페 정노철을 만나 회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상대 노페 정노철 선수가 만만한 선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라일락 선수하고 비교도 뒤지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라일락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제7의 전성기를 맞이한 만큼 래퍼드 선수 입장에서도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관전 포인트입니다. 살인전차 레이븐 김혜준 그리고 생존왕 제파. 네, 굉장히 재밌는 구도예요 이게. 한쪽은 네. 죽이는 자 한쪽은 사는 자 네. 참가방패 대결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지금까지 이번 시즌의 스코어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김해준 선수는 유효타를 치지 못하고 병살타가 오히려 많았었다라는 것. 그렇죠. 자, 양 팀의 관전 포인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양 팀에게는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더욱더 중요하고요. 특히 뭐 3위와 4위의 차이는 뭐 앞에서도 계속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네. 과연 누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을지 일단 양 팀의 1경기 픽벤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실드가 먼저 블루로 플레이를 하게 되고요. 진의 패커스가 퍼플팀으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블라디미르를 벤을 했네요. 블라디미르 벤은 어떻게 보면 오장호 선수를 겨냥한 네. 다시 한번 꿍 선수의 아리아 팬 되고요. 쉔자크를 실드 입장에서 일단은 최대한 열어두는 쪽으로 갈 거고 아리벤은 했지만은 네 오리아나까지 블라디미르 아리 그리고 베인과 오리아나 네. 지금 꿍 선수의 어떤 그 주력 챔프들 위주로 네. 벤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크신 둘 중 하나 살려놓으면은 무조건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쉔 그럼 자크벤 하라는 거죠. 자크벤 안 할 수가 없어요. 베인이 되면은 앨리스를 가져가겠죠. 앨리스 혹은 리신? 리신 둘 중 하나를 가져오겠죠? 네 뭐 고민되고 있어요. e스포츠의 어떤 사면 시리즈에 지금 역사가 쓰여지고 있거든요. 사면벙, 사면짜오, 그리고 이제 사면 자크. 그렇죠. 자크벤. 자크벤 해야죠. 이런 낮은 실드 입장에서 그렇게 기분 나쁜 뱀핑은 아니거든요. 아니면은 쓰레쉬 가져와 놓고 앨리스 리신 둘 중 하나 우리는 천천히 고르자. 네.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포트 혹은 정글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신 앨리스 혹은 쓰레쉬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쓰레쉬. 야, 탑에서 승률 자체가 라이즈가 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만 사실 이건 큰 의미가 없죠. 그때 당시 유행했던 픽인 거고. 그렇죠. 쉔이 24승 24패로 40 8경기가 나왔는데 승률이 50%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챔프인지를 딱 보여주는 데이터거든요. 그렇죠. 잭터 슬래시 리신 가져갑니다. 네, 래퍼 선수 제일 자신 있는 정글러는 그래도 리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앨리스 트위치 리신 앨리스 둘 다 주지 않겠다라는 의도인가요? 가져가네요. 그냥 같이 피. 네. 네, 이러면 노페 선수가 그동안 눈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눈 혹은 자르바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상대가 리신 혹은 앨리스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두 개 다 가져가 버렸어요. 네. 네. 눈으로 피카하면 상대 솔라인 나온 다음에 피카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트위치를 가져오는 게 배인이 없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되면 네. 본라인이 정말 강력해지죠. 그렇죠. 쓰레쉬 트위치 이건 거의 케이튼이 강제시키는 거죠. 정글 누누가 승률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다라는 거. 네. 니달리. 니달리. 글쎄요, 니달리도 상대 솔라인이 누구 나오는지를 알고 봐야 네. 네. 알고 픽을 해야 되는 챔피언이거든요. 자, 트위치 대신에 제파면 케이틀린과 케이틀린. 네, 네 역시 제대를 골라주네요. 생존왕 다운 픽이네요. 네. 대신에 낮은 실드가 재밌는 거는 저 제드가 네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죠. 미드도 미드입니다만. 탑은 물론 이거는 정글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게 그렇죠. 지금 실드의 제드 픽의 강점이라면 강점이죠. 자 일단 소나 그리고 신드라가 지금 승률이 딱 보여지는 게 이거를 완전 그 필살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데이터에서 보여지고 있고 아까 쉔과 비슷한 구도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꿀이라면은 아리와 제드가 꿀이다. 그렇죠. 이렇게 가겠죠. 픽률도 높고 승률도 좋습니다. 네. 시비르가 네.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래퍼드 선수가 안 나오네요. 네. 래퍼드 선수가 솔랭에서 미드 챔피언을 상대로 AP 카운터로 네. 시비르를 고른 모습 많이 보셨어요. 팀 내 적용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자, 일단 픽은 안 하네요. 이지리얼과 그리고 자이라를 불러줬고요. 네, 이지 자이라를 딱 놓고 봤을 때는 궁합이 좀 안 좋은 편이라서 역시 눈누 정글 나오네요. 자, 일단 눈누 정글과 함께 네. 그리고 이 제드 그라가스는 완벽한 심리전이죠. 낮은 실드의 양 선수 모두 실드만 가능한 심리전입니다. 네, 이건 세이브 선수가 제드와 그라가스를 둘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되는 심리전이거든요. 근데 함정은 세이브 선수가 그라가스를 그동안 플레이했지만 결코 그렇게 좋은 모습 보여준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디까지나 평타를 친 그라가스였거든요.
서포터 승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서포터 승률도 경기 수 대비로 놓고 봤을 때는 쓰레시 남이 투탑이다 라고 보는 게 맞죠. 저 잔나는 그 파이볼 선수가 네 드레이븐 잔나 조합으로 네. 연승을 거뒀었죠. 자, 나진 실드 같은 경우는 그라가서 제드를 뽑아주면서 약간 라인 스왑 혹은 누가 어떤 챔프를 가져갈지 모르게 되는 네. 그 심리전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딜이 나온다면 미드 이즈리얼 있고 트위치를 미드 가기에 부담이 되는 게 지금 네 생존기라는 측면 때문에 좀 고민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제드 그라가스 누누 때문에 조금 힘들죠. 근데 이게 미드 이즈를 가면은 글쎄요 이게 누누를 통한 주도권 싸움에서 나중에 실드 좀 많이 가져갈 것 같거든요. 자 일단 미드 이즈리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원딜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 빨뽑기가 있는 그레이브즈 그레이브즈를 골라줍니다. 자 나진 실드는 제드 그리고 케이틀린 누누 스래시 그라가스고요. 네. 진의 펠컨스는 리신 그리고 미드 이즈리얼 자이라 그레이브즈가 바텀라인 가고 앨리스입니다. 탑 앨리스요. 이거는 조합 자체는 실드의 조합의 안정성이 훨씬 좋아 보이죠. 기본적으로 미드 이즈리얼은 성장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누누가 휘두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앨리스가 약간 상대에게 주기 싫어서 네. 리신과 네. 앨리스를 동시에 뽑아서 가져온 듯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낮은 실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픽밴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도가 되면은 또 해줄 수 있는 좋은 플레이 중 하나는 케이틀린 스래시가 그냥 미드로 가버리는 거죠. 미드로 가버려서 뭐 미드 이즈 자체가 완벽하게 디나이를 시키거나 압박을 줄 수 있는 챔프는 아니지만은 누누 플러스 쓰레쉬를 통해서 어떤 필드 장악을 해주면서 케이틴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그라가스와 제드의 장점인 어느 라인에 가서도 잘 버틸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플레이 그렇죠. 실드 입장에서는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라가스 나왔을 때 라인 수합이 꽤나 많이 최근에 펼쳐지고 있어요. 네. 네. 역시 세이브 제드 제드 그라가스로 가네요. 이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선수 제드입니다. 고정 데미지 최젠룬 이건 네 최젠룬이에요. 냄새가 납니다. 네, 라인 수합의 냄새가 풀풀 나죠. 특성도 뭐 특성 공격적으로 20이고 네, 도라마 패를 가면 최전인이 5초당 20이 좀 넘어가요. 자, 앨리스입니다. 축복의 질선수 앨리스 방울 25 네, 방울 25의 마관 뭐 저거는 제드 만라인도 만라인이고 또 네. 라인 수합에서 좀 버티는 용으로 또 의미가 있죠. 21구 도탈 그 짐승같은님 쪽 타벨스는 찍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순수하게 좀 마관 쪽에 많이 투자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자 궁선수의 그라가스입니다. 방어력 제외하고 네 마방의 성장 주문력 네 방어력을 넣어놓고 성장 주문력을 21.09입니다 특이한 점은 없는 세팅이네요. 굉장히 주문력 위주로 세팅을 해줬고요. 자 이즈리얼입니다. 미드 이즈리얼 만화 회복 좀 넣어줬고요. 네 원딜과 비슷한 세팅 보호막을 들었고요. 네 21분입니다. 자 고릴라 선수의 쓰레쉬입니다. 최근에 벤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나오기가 힘들어요. 네 물리피해 14에 크리 1% 네 물리피해 14까지 특성 1, 13, 16입니다. 네. 쓰레쉬로 많이 가죠. 블리피에 룬은 그렇죠. 공속 룬으로 뭐 가는 선수도 있습니다만 네. 자 쓰레쉬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스타라스 선수의 자이라입니다. 체력에 쌍과 마젠도 있고 마젠도 있고요. 네. 핵심은 평타 위주 교환 되겠네요. 스라이 자이라 많은 분들이 뭐 잊고 계시겠지만 이제 처음에 SKT T1으로 탁 창단이 되고 뭐 해외에 대해서 좋은 성적 거둘 때도 자이라를 활용한 한타 위주 플레이를 SKT T1 그 당시 네.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세팅해 보니까 라샤 선수와 비슷한 점도 있죠. 자 노페 선수의 룬입니다. 공속 재사용되는 시간 감소 2속 누누를 사용할 때 노페 선수가 즐겨 사용한 룬이에요. 네. 자, 영구 21. 기본 쿨감을 10% 좀 넘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세팅이죠. 그렇죠. 유틸 쪽에 좀 많은 투자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팀의 룬과 특성 세팅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자, 3, 4위전이에요. 이제 결승전과 이 3, 4위전만 두 개 매치만을 남겨두고 있고요. 오늘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팀은 이번 시즌을 NLB 3위로 네. 마무리하게 됩니다. 뭐 서킷 포인트와 상금 차등이 있긴 합니다만 서킷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두 팀은 지금 영향 범위 내는 아니고요. 네. 뭐 상금 차이 정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미지. 결승전에서 졌기 때문에 3, 4위전에 내려왔어요. 하지만 이번 3, 4위전에서 이기면은 이번 시즌은 승자로 마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뭐 많은 프로팀들의 대격변에 대해서 많은 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워낙 긴 휴식 기간이 있고 다음 완전 시즌 자체가 새롭게 바뀌는 시즌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팀 입장도 팀 입장이 아니라 선수들 개인 입장에서도 그렇죠. 어떻게든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지금 필요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 기대가 되고 그때 박수를 아끼지 말아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지니어 펠컨스와 나아진 실드 비록 뭐 결승전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만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번 시즌 마무리하는 것이 양팀에게 그리고 네. 선수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롤드컵 시작되고 이러면 너무나 긴 휴식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 휴식기 동안 또 그런 이미지로 마지막 승자 이미지로 남는 것이 양팀에게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NLB 3, 4위전도 네. 충분한 전장이라는 거 양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5판 3선승제로 펼쳐지게 됩니다.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TV 리그 오브 레전드 썸머시즌 3, 4위전 네. 잠시 선수 준비가 되면 바로 경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일 모레 네.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에 올림픽공원 K아톨에서 열리게 됩니다. 나진 소드와 그리고 LGIM 이 팀의 경기로 시작이 되고요. 시작시간은 4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티켓을 배부하는 1시 정도로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자세한 안내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해드렸고 뭐 리그 오브 레전드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이제 LOL 클라이언트 상에서도 공지 접근하실 수 있도록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드리는 상품과 또 현장 찾아오시는 분들 어떤 대중교통 활용하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올라와 있으니까는 많이들 보시면은 관람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선수들 준비 완료됐습니다.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시즌 3, 4위전 진어 패커스와 나진 쉴드의 첫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시즌 3, 4위전입니다. 아래쪽이 나니 쉴드, 위쪽 빨간색 진영이 진영 패컨스예요. 네, 이건 쉴드가 좋아하는 구도죠. 상대 챔피언 모두 보이고 있고 누노가 네, 와딩하고 가는 누노가 제일 좋아하는 상황이죠. 일단 신발 스타트는 아닙니다, 누노. 누노가 네 상대 아예 진영 뒤쪽에 들어가 있어요. 오, 이거는 야 이게 최근에 와드 위치가 연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NLB에서 뭐 선을 보였던 이 이제 탑 쪽에 아예 라인 쪽에 와드를 미리 봐가지고 라인 수업을 빠르게 체크하는 그렇죠. 이런 와드를 어제 이제 챔피언스 경기만 하더라도 양 팀의 선수들이 다 활용하는 모습이 나와줬었거든요. 그거 골 뒤에 있는 부시에 네, 그것처럼 노페 선수가 지금 와드를 하나 더 박아줌으로써 라인 수업 의도를 좀 더 빨리 캐치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지금 경기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핑크 와드로 상대 와드 제거했고요. 자, 이라도 핑크 와드가 남아있는 상황. 일단 시작은 낮은 실드가 기분 좋게 시작하죠. 와딩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와딩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양팀 원딜러들이 지금 갈팡지팡하고 있어요. 네, 눈치 싸움이죠. 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지금. 만라인전 되는 것 같죠? 일단 그라가스는 아래쪽으로 이동. 네, 만라인전이에요. 제드와 이즈리얼이 미드 쪽에서 만났습니다.
네, 세븐호수가 좋은 건 이거예요. 언제든 미드라이너로서 활약할 수 있다는 점이 그렇죠. 팀에겐 좋은 카드가 되는 거죠. 실제 저렇게 도란방패 스타트 제드면은 미드 이즈 상대로도 라인전 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지고요. 그렇죠. 최근 저희가 정석으로 잘 잡고 있죠. 어 아파요. 야 그래도 순간적인 반응이 정말 좋았네요 데이브지. 1레벨 Q 잘 피해줬습니다. 서로 스킬 막 써가면서 네 어떻게 먼저 라인 밀어보려고 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KT 라인 미는 게 빠르기 때문에 자 이제 미신 이쪽도 2레벨 됐어요. 서포터들 간의 레벨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네 볼게임은 좀 힘들어 보이죠. 네 이게 예 이거는 일단 기본은 카정이라고 봐야죠. 야 그 사이 타면서 길도하니 2렙 찍고 아직 차이가 맞았나요? 자이라가 아직 1레벨이기 때문에 네 이러면 그리브즈 너무 힘든데요. 이거 차이 많이 벌어집니다. 대포 미니언 타이밍이고 집 가고 있거든요. 이게 집에 가면은 가는 대로 손해가 너무 심한데요. 자이라 이득이죠. 확인했어요. 네. 지금 그라가스가 없다는 것을. 그렇죠. 근데 그 바로 밀어버리죠. 근데 우스갯소리가 자이라 이득이라 말하고 싶어도 혼자 먹으면 경험차 좀 줄거든요. 두 대 먹는 것보다. 농담이죠 진짜. 네 말 그대로 네 말 그대로 농담이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혼자 먹으면. 자 누누가 이제 바텀 쪽으로 이동. 네 미신은 위쪽으로 이동. 그동안 CS 손해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라가스 자, 그라가스 아니라 그레이브즈. 네 지금 리신이 탑으로 가는 거는 어찌 보면 뻔한 움직임이라서 네 예측이 될 거거든요. 그라가스도 지금 CS를 좀 많이 못 먹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뭐 근처에 리신이 왔다 가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그라가스가 정말 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 자, 장막까지 아 이거 못 잡을 어 레드 묻혀놓고 자 이거 술통 한번 걸어라. 이야 잡아냈어요. 전멸 배치기가 무색하게. 네 앨리스가 전멸을 쓰자마자 노페 선수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네 이거 각 전멸 각 잡은 거죠. 이거 무조건 잡는다. 확실히 리무장군은 노페 선수가 많이 해본 만큼 노하우가 확실히 있네요. 그게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지금 서로 정글링 위주의 플레이 뭐 집을 한번 들리긴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페 선수가 지금 CS도 높고 갱킹까지 성공을 시켰어요. 갱킹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주도권을 래퍼 선수가 가져갔음 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 리신 미드 쪽 대기하고 있습니다. 레드 없어졌고요. 레드 빠졌어요. 이게 제드가 무리해서 이즈리얼 딜교환하라고 나오는 게 아니면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타이밍 지금 노리고 있는데 세이브 선수 나갈 리가 없습니다. 테크미언 타이밍이나 네 웬만하면 안 들어가죠 지금은. 저 거기다 이즈리얼은 보호막 어 상성공 어? 또 어? 아 이거 누누가 야 누누 타이밍 기가 막혀요. 누누 어 저 자이라 죽겠는데 잘 죽겠는데 사진 다 걸렸어요. 잘 죽었어요. 어딘지 못 살아요 이거. 부시에도 와드가 있기 때문에 노페 선수 가는 곳마다 킬이 나고 있어요. 네 군더더기가 없는데요 움직임에. 게다가 이미 시야석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그렇죠. 저 시야석을 가는 것 자체가 지금은 어 이거 리신 와도 자, 네. 다행히 채찍 안 맞았어요. 몸으로 잘 막아주면 이거는 리신이 할 게 없죠. 5렙입니다 누누가 어, 누누 방금 눈덩이가 데미지가 그러니까 시야성을 통한 맵 컨트롤만 도와주면은 결과적으로 이거는 버프 주면서 케이틀린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리신을 통한 변수만 제거해주면은 라인 중에 망할 라인이 없기 때문에 기분 나쁠 게 없죠 지금 낮은 실드는. 뒤쪽에서 와요 누누. 아 이게 비전 이동이 있나요? 네 침착하게 아끼는 모습으로 선수 자 2킬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정글러가 2킬을 가져갔습니다만은 저기 시야석 사주고 퀸카드 사주면 가져가도 돼요. 네. 그나마 네. 이제 미소 선수가 홍 선수 CS 디나이 많이 시켰다는 거 네. 이거 정도가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갱킹에서 오히려 죽긴 했습니다만 그나마 역시, CS 차이를 벌렸다는 거 네, 역시 미드 제드와 이지리얼 싸움에서 플러스 누누가 더해지니까 맷주도권은 확실히 난이 실드가 많이 네. 가져가네요. 이즈리얼이 점점 힘들어지죠. 제드 6 찍고 푸시력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즈리얼은 제드가 로밍 다니고 더티 파밍하는 거 진짜 손가락 빨고 구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6렙이기 때문에 제드 6렙이에요. 네 체력 없는 이즈리얼 함부로 못 싸워주죠. 지금 자이라는... 체력 회복 면에서도 제드가 체제능이기 때문에 훨씬 빠릅니다. 지금 피했고요. 자이라가 미드 쪽 한번 들렸다가 다시 탑 쪽으로 이동합니다. 네 이 질이 언제든 위험해요. 오, 어, 만화가 없기 때문에 보호막 낚시 생각하기엔 체력이 너무 없죠. 그렇죠. 네, 지금 가야 됩니다. 보호막을 해도 전사할 것 같은 여기 아예 디나이 네 프리징 해놓고 별로 안 아파하죠. 차이 6개
야, 저게 많네요. 이거 너무 손해 보는데요. 또 직가야 돼요. 와, 그리고 제파 선수 스킬 예측하고 피하는 부분까지. 도란검이 두 개 있긴 합니다만 도란검 흡혈은 때려야지 흡혈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물량 없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사고를 짧기 때문에 한 번 말리면은 흡혈이가 뭐고 안 돼요. 빙하까지 설치하면서 그냥 와드 치워버리고요. 이러면 래퍼 선수가 머리가 좀 아파지죠. 어쨌든 탑을 계속 가줘야 되는데 상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뻔한 부분이라서 탑을 가주는 건 가주는 거 치더라도 미드까지 밀리고 있기 때문에 갈 곳이 많아요. 네, 그냥 미드 제드가 CS 사라지면 탑도 못 가는 겁니다. 네, 정말 리신 대사 그대로 지금 어디로 가야. 네, 일단은 레드 버프 봤고요. 그거 맞아. 블루를 이제 이즈리얼에게 넘겨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내려옵니다.